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코로나19 사태로 한국계의 다음 세대 교육에 새로운 전환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한예술교육장로회 합동총회가 진행한 2020 다음 세대 부흥 컨퍼런스에서는 다음 세대에게 말보다 삶으로 나타나는 신앙을 보여줘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졌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세대가 교회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주일학교 예배마저 크게 축소되거나 문을 닫게 돼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자라나는 세대를 위한 교회의 노력과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 2020년을 시작하면서 다음 세대 부흥 운동 본부를 세웠던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는 지난 22일 컨퍼런스를 열고 다음 세대 목회를 진단하고 사역자들 간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김종준 예장 합동총회장이 컨퍼런스의 문을 열면서 심우하고 있는 꽃동산 교회의 다음 세대 사역을 소개하고 사역자의 마음가짐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가르치는 것. 김종준 총회장은 가르치는 사람이 먼저 열심히 기도해 은혜를 받고 뜨거운 가슴을 갖고 가르칠 때 열매가 나타날 수 있다면서 신앙 교육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교육은 말로 가르치는 교육이 아닙니다. 삶을 통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실천하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말로만 가르쳤지 삶으로 지도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컨퍼런스에서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 사역과 기독교 대안학교 사역 관련 강의들이 이어졌습니다.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지역사회 기여와 주중에도 지속될 수 있는 신앙 교육, 일반 교육과는 차별화된 기독교 학교 운영을 위한 고민은 결국 귀중한 열매로 맺혀졌습니다. 뭐부터 시작을 할까 기도하고 그저 전단지도 15만 명 뿌리는데 아무도 안 와요. 전화가 안 와요. 15만 명 뿌리는데도 안 오더라고요. 아 이게 이 방법은 아니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지역과 소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지역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나눌 수 있을까? 하나님 이 지역 사회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싶습니다. 저한테 당신이 들고 있던 작은 물맷돌 나한테 하나 만들어주세요. 나도 이 물맷돌 하나 갖고 싶어요. 기도했는데 주신 게 작은 도서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육이 뭘까? 하나님 이 학교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교육이 펼쳐질까를 고민하면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나아가면 하나님 그 사람 그 기관의 능력에 맞게 학생도 보내주고 선생님도 보내주고 또 돈도 보내주시는구나. 그걸 제가 경험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빠르게 다가온 4차 산업혁명의 시대. 비대면 문화가 가속화되면서 교회 전도와 양육의 문이 막히고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을 위한 가정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다음 세대 부흥운동 본부장 권순흥 목사는 교회의 주일학교 중심이었던 것에서 교회와 가정, 학교의 트로이카 기독 양육 중심으로의 전환을 강조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성경적 세계관을 심어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자, 우리가 잃어버린 굉장히 중요한 장이 바로 가정입니다. 교회 공동체 교육과 아울러서 가정의 신앙 중심 교육이 회복돼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나 전국 방방곡곡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들이 다시 일어날 때까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다음 세대 사역자들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일곱 교회 성도들의 왕래로 일주일 내내 북적이는 예배당이 있습니다. 김포 한강 신도시에 위치한 르호봇 코어십 스테이션 이야기인데요. 예배당 공유란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변현준 기자입니다. 잘 다듬어진 목재로 아름답게 지어진 김포 한강 신도시의 한 예배당. 하나의 예배당에서 일곱 교회가 돌아가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로봇 코어십 스테이션입니다. 코어십 스테이션의 예배당 공유는 같은 지역에 위치했던 김포 명성교회의 헌신으로 시작됐습니다. 김포 명성교회 김학범 담임 목사는 이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어시스트 미션이라는 단체를 조직하고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다른 교회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어려운 교회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 어려운 부분을 보면 대체적으로 임대료 문제라든가 관리비 문제라든가 인적 자원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문제점들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저희가 코어십 스테이션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김포 명성교회가 모체로 돼서 어시스트 미션이라는 조직을 만들었는데 그 조직이 모든 운영과 관리를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공유에 참여 중인 일곱 교회는 주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1시간 반씩 예배당을 이용합니다. 김포 명성교회가 소속돼 있는 예장통합교단 이외에도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등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교회들이 예배당 공유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월 이용료가 10만 원에 불과해 월세 부담에서 벗어나 마음껏 목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14년 동안 개척해서 오면서 교회 관리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다 했습니다. 그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로봇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부담들이 덜어졌고 초교파적으로 모임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목사님들 만나고 그 생각의 폭과 목회의 그 다양성들 나누다 보니까 제 목회관이 이렇게 좀 넓어지는 걸 좀 느꼈습니다. 7층 예배당 이외에도 같은 건물 6층에는 모든 교회들이 함께 사용 가능한 커뮤니티 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교회 소모임과 식사 장소로 이용될 뿐 아니라 수준 높은 작가들의 전시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지역사회와의 소통의 창구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김인홍 어시스트 미션 사무총장은 작고 부족한 날갯짓이지만 그 날갯짓을 통해 또 다른 모양의 코어십 스테이션이 생겨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개척된 교회, 또 많은 고생을 하시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교회, 자꾸 힘이 없는 교회들이거든요. 이런 교회들이 여기 이 장소에서 스타트업 되고 또 인큐베이팅 돼가지고 강소형 교회로 잘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작은 날갯짓을 했는데 이러한 날갯짓들이 미달이 되고 부싯돌이 돼서 또 다른 단체나 기관이나 교회나 개인에게 있어서 발상의 전환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다른 모양의 또 코어십 스테이션이 생겨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배당 공유라는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 로봇 코어십 스테이션. 하나님 나라 확장과 어려운 교회들을 돕기 위해 걷는 믿음의 행보는 한국교회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시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국제 이주자 선교 포럼 IFMM이 포스트 코로나와 이주자 선교를 주제로 제13회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유종만 IFMM 이사장은 개회 설교를 통해 위기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은 우리와 함께 했다면서 그 끈을 이주자들에게 이어주는 게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역사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이주자들에게 한국에 무슨 꿈을 심어주고 경제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이 끈을 잡지 못하면 한국에 있으나 자국에 있으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이 끈을 우리가 이어주기 위해서 이런 포럼도 하는 것이고 또 이런 연구도 하는 것이고 이런 기도도 하는 것이고. 이날 행사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주민 선교 방향성과 교회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다양한 발표들이 진행됐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16개 유엔 참전국 중에서 가장 멀리서 우리나라를 도우러 온 국가가 바로 에티오피아입니다. 그 고마움에 답하기 위해서 에티오피아에 설립된 명성기독병원은 6.25 전쟁 참전용사 후손들을 위한 지원 사역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에티오피아 명성기독병원 원장 권영대 선교사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교사님,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들 중에서 생존한 분들은 70년 전이지만 그때의 기억을 여전히 갖고 계시겠죠? 어떻습니까? 네, 70년 전 우리 한반도에서 6.25 전쟁이 발생했고 그 당시 6천여 명의 에티오피아 용사가 참전하여 123명의 전사자가 있었지만 단 한 명의 포로도 없이 253번의 전투에서 모두 승리하는 강인한 부대 덕분에 오늘의 발전된 대한민국이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7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에 한국 대사관과 함께 의미 있는 기념 행사를 계획했지만 이곳의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모든 공식적인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비록 참전 용사분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고마움을 기억하는 뜻깊은 행사를 개최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그분들의 송구한 정신과
아직 살아계신 참전 용사들을 따뜻하게 모셔드리는 것이야말로 저희들의 몫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MCM 병원은 6.25 전쟁 참전 용사들과 그 후손들을 위한 지원을 하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6.25 전쟁이 발생된 지 어느덧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현재 참전 용사 중 살아계신 분은 약 200명이 되고요. 90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을 유지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생존자들은 이제 기력이 많이 떨어진 모습으로 자식들에 의지한 채 병원에 오시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정말 이분들에게 살아계실 때 잘 모셔야 한다는 생각이 간절하기만 합니다. 현재까지 저희 MCM 병원은 참전 용사에 대한 무료 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참전 용사 후손들에게도 진료비 지원 그리고 직원 채용 시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성의과 대학 입학생 중 참전 용사 자녀에게는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등 참전 용사와 관계되는 행사 및 진료에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70년 전의 고마움을 이제는 우리가 가서 갚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실 일이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네, 15년 전 MCM 병원이 이곳 이디오피아에 설립된 계기가 바로 6.25 전쟁 때 우리나라를 헌신적으로 도와준 감사함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MCM 병원은 선진화된 의료체계와 특수 전문 의료 인력을 꾸준히 양성해 오고 있으며 2030년 이후에는 MCM 병원을 이디오피아 정부에 완전히 이양할 계획입니다. 너무도 감사한 것은 원래 저희 MCM 병원이 이 나라 의사들이 선정한 이디오피아 최고의 병원으로 선정되는 크나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저희들의 미션과 비전을 하나씩 이루어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참전 용사들뿐만 아니라 이 나라 국민들의 희망과 소망이 되는 참된 선교병원의 롤모델이 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쟁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지만 이게 상처로만 남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복음이 취한 예수님의 흔적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참전 용사들의 여생도 바로 예수님의 흔적으로 채워지기를 저희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성기독병원 원장 권영대 선교사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오는 25일 강원도 철원 일대에서 한국전쟁 70주년 연합예배가 열립니다. 관련 내용을 한국전쟁 70주년 연합예배 추진위원회 상임대표 정성진 목사 스튜디오에 모시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오는 25일에 열릴 한국전쟁 70주년 연합예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이해서 예. 한국교회에서는 가장 피를 많이 흘리고 격렬했던 전적지 철원을 찾아서 특별히 하루 종일 예배와 이제 공연 등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예. 안타깝게 남북의 사태가 조금 경직됐기 때문에 예예. 민통선 안에 들어가고 DMZ 안에 들어가서 하려던 행사는 취소되었지만 지금 민통선 바깥의 행사는 일부 조찬기도회 그것은 강원도 기독교 연합회 주최로 진행돼서 설교에 소강성 목사님이 예. 수고해 주시고 2부는 철원군 기독교 연합회가 주관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에서는 김장환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그리고 3부는 오후 1시에 우리 연합회에서 추진하는 예배에 예. 설교는 제가 맡았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 후에는 강원도 도에서 주최하는 공연 태진아 씨가 하는 공연도 있고 예. 또 예배 중에는 선명의 합창단의 공연 등 아주 준비를 잘 해왔습니다. 예. 말씀을 해주신 대로 남북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또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도 좀 여러 가지 좀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우려한 점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좀 우려스러운 점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인원을 많이 축소하고 제한했습니다. 예. 가령 지금 야외에서 드리는 예배에 2,000명을 준비했다가 예. 지금 500명으로 축소하고 거리두기 2m를 전부 의자를 띄어서 예예. 놓고 방역하고 그리고 온도 체크하고 하는 것들을 전부 준비해서 점검을 마친 상태입니다. 아 예. 이번 예배가 이제 민관이 함께하는 형태가 됐는데 이렇게 준비하신 이유도 있을까요? 예. 이번 행사가 뜻이 깊은 건 단지 우리 기독교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예. 강원도가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 계기는 최문순 강원도 도지사가 미국 조찬기도회의 그 임원들의 초청을 받고 우리 기독교 인사들과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신자가 아닙니다. 가족들은 예. 신자인데 본인은 교회 전혀 다니지 않는 분인데 가서 이분이 우린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분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국을 움직이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기독교인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조찬기도회가 매우 은혜스럽게 진행되는 것을 보고 아 이것을 강원도가 70주년을 맞이한 유교 행사를 기독교인들과 함께 해야 되겠다 예, 예.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저한테 얘기하는 것을 듣고서도 감명을 받았습니다. 예, 그렇군요. 6.25 전쟁 역사 속에서 철원은 매우 깊은 상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이제 열리는데 의미를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좀 의미를 부여하시겠습니까? 철원, 백마고지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들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백마고지 전투는 6.25 전투 중에 가장 치열했던 전투입니다. 그 백마고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능선이 백마처럼 생겼다. 그래서 붙은 이름인데 예, 예. 그 높지는 않아요. 한 300m 정도 되는 산인데 네. 그 산에서 엄청난 한 열흘간의 전투에 52년 10월에 예, 예. 전투를 해서 한 열흘 전투했는데 열흘에 24번의 고지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낮에 밤에 계속해서 밀고 밀리고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느냐 하면 한 17,500명이 양쪽에서 전사자가 나왔는데 네. 우리가 한 3,100명이 죽었고 중공군들 북한인민군이 14,000명 이상 전사한 아주 엄청난 피해 그러한 고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철원을 우리가 빼앗게 됐죠. 예.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게 되는 53년에 들어서서 이들이 6월 휴전을 얼마 남지 않은 7월 11일까지 전투를 했는데 6월에 시작돼서 예. 한 이것도 15일 두 주 전투를 했는데 이 전투에서 백마고지를 다시 탈환하려고 그들이 많은 병력을 투입해서 공격해 왔지만 그것을 잘 방어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들이 그 아래 한 200m 되는 산이 있는데 예. 그걸 화살촉과 같이 생겼다 그래서 화살머리 고지인데 그곳을 공격해 들어와서 아주 그 엄청난 거기도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아직도 거기는 전사자 발굴이 다 끝나지 않은 예, 그런 곳인데 그곳에서도 한 중공군이 1,300명 우리가 한 200여 명 전사하는 그러한 아주 아픔의 기억이죠. 왜 그렇게 그 철원에서 전투가 치열했는가? 그 이유는 강원도가 이 척박한 땅이고 산이 많은 높은 지역인데 유일하게 철원이 평야 지대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철원 평야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기 곡창 지대고 그리고 그게 철의 삼각지대라고 그래서 평강과 그리고 철원과 김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그 지역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큰 전투가 벌어졌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의미가 있는 장소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깊은 상처가 있는 곳인 철원에서 이번 예배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철원은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도 상당한 좀 의미가 있다고요.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기독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흔적도 남아있는 그런 네. 것입니다. 철원제일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1937년 지어졌는데 예. 그 건물을 당시 교인들이 한 600명 되는 큰 교회였습니다. 그 600명이 큰 교회라는 걸 지금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제가 자라났던 70년대에 서울에 1,000명 넘는 교회가 몇 개밖에 없었다는가. 아. 그러니까 이게 당시 37년에 큰 건물을 지었는데 이게 아주 선교사 중에 건축가가 아주 예. 유명한 분이 지은 거라 지금 문화재로 다 파괴되고 조금 돌 조금 잔해가 남아 있는데 그게 문화재로 지금 지정돼 있다는 사실이죠. 저희가 이제 어느덧 이제 대담을 좀 마무리할 시간이 왔는데 마지막으로 정말 이 6.25 전쟁 이제 발발 7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역사적 의미를 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면 좋을지 좀 이런 부분들을 좀 끝으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한국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6.25라고 부르는 예, 예. 이 전쟁은 3년 1개월 이틀 진행된 아주 오랜 전쟁이었고 137만 명이 양쪽에서 전사하고 1,000만 이산가족 30만 명의 미망인 그리고 10만 명의 고아가 발생한 엄청난 세계 전쟁사의 10손가락에 꼽는 아주 엄청난 피해 전쟁이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그 전쟁이 10년 전에 70년 전에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이제 종전선언, 평화통일, 그리고 이제 완전한 통일로 가야 되죠. 예. 이게 이제 종전, 평화선언, 그 다음에 통일, 요 세 단계로 가야 되는데 기도 없이는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쪽에 있는 북한은 조선인민주의 뭐 공화국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신론자들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어떻게서라도 적화 통일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저들을 향해서 기도밖에는 우리에게는 이길 힘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서 예. 피 흘림이 없는 복음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천만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기도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정말 전쟁에 남긴 것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이번 주를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25일 행사도 잘 마치시기를 저희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쟁 70주년 연합예배 추진위원회 상임대표 정성진 목사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누구도 원치 않았던 전쟁. 전쟁 발발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기고 밀리고 밀려 더 이상 피할 곳도 없이 운명의 막다른 골목에 마주한 피난민. 순식간에 부산은 피난민들의 도시로 변해갔다. 1950년 8월 18일 부산은 임시 수도가 됐고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도 이곳으로 몰려들었다. 피난민촌에 가장 먼저 마련된 건 바로 교회였다. 전쟁 중에도 끊이지 않았던 예배. 현실은 난담했지만 교회를 통해 하루하루를 견뎌냈던 성도들. 전쟁 중에서도 교회는 피난민들에게 유일한 안식처로 성도들을 위로했고 고아들을 보살폈다. 전쟁 포로들에게는 복음을, 배고픈 이들에게는 생명의 양식을 나눴다. 폐허가 된 한국 사회를 일으킨 생명의 모판이 된 한국교회. 전쟁의 후유증은 예배 없는 민족의 실현이었으나 교회 재건을 통해 무너진 삶도 복구해 나갔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대행자 역할을 이루어갔다. 전쟁 중에도 멈추지 않은 기도. 민족의 실현 가운데서 고난을 희망으로 바꾼 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가 2020 다음 세대 부흥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요단을 초월한 일곱 교회가 한 예배당을 사용해 예배당 공유란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신천지를 상대로 천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국제이주자 선교 포럼 IFMM이 포스트 코로나와 이주자 선교를 주제로 제13회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네, 코로나19의 위협이 또다시 심상치가 않습니다. 전국 확산세로 재유행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요. 밀집과 밀폐, 또 밀접, 네, 이 세 가지를 피하는 것만큼은 더욱 철저하게 지켜야겠습니다. 지 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